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민지 떵깨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부대찌개 라면 농심 거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섯 봉,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비고 왕만두, 그리고 이거는 김가네에서 일반 김밥 다섯 줄 사왔거든요. 다섯 줄 김밥은 네. 원래 간단한 게 좋거든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만두가 너무 먹음직스러 보인다. 만두 쪘어요. 먼저 라면파부터는 라면부터 먹어야지. 조금씩 떠가지고. 개떡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만두 저, 먹어봐. 떵깨야, 먹을 때 라면은 적당히 떠서 먹어라. 욕심내면 필요 없다. 조금씩 먹자. 조금씩 먹자. 10개를 샀어, 형님. 이 햄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대찌개는. 와우, 연기가 뜨거워. 드라마 도깨비 안 봐요. 공유 나오는 거잖아 그거. TV가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와, 이거 큰일이 1도 하기 고맙습니다. 차우차우 닮았다고요? 잘 끓였어? 잘 끓여야 되는데. 아, 우리 큰일 쿵쿵님이 1도 하기 2도 하기 고마워요. 와, 여러분들 미쳤어요. 김가는 이렇게 김밥 한 줄 3,000원이에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부대찌개 먹는 것 같아요. 국물 좀 살짝 해서 동생도 만두 진짜 먹어봐. 만두가 육즙이 찐만두라 그런가 그대로 살아있어. 와, 좋아요. 추운 날씨에는 여러분들 라면 드세요. 라면 값도 싸고 김치 올려가지고. 근데 핑크색 옷이 잘 어울린다 해서 제가 또 옷 샀거든요 그래서 핑크색 또 샀습니다. 그렇다고요. 아, 국물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약간 김치찌개 맛에서 부대찌개 맛 살짝 나요. 반씩 완전 부대찌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국물 그냥 어제 너무 많이 자가지고 코 골면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코 골면서 자다 보니까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8시인가? 만나가지고. 남자가 어떻게 핑크예요? 검은색이지? 어? 핑크? 와, 이게 왕교자 만두거든요? 딱 찍어가지고. 아, 국수 소면 좀 사두세요. 부족하면 소면 넣어도 맛있는데. 아, 소면 소면도 괜찮겠네. 손님 선도하상 기름 짱짱. 고맙습니다. 어이, 사도하이상 고맙습니다. 사도하이상 기름 짱짱. 아이고, 5도하기 5까지 무슨 날입니까? 6도하기 기름이 떴게 같이 1더하기 1은 귀요미, 2더하기 2는 귀요미, 3더하기 3은 귀요미. 오케이, 그만. 당풍선이 터졌어요. 아유, 100개 고맙습니다. 큰일 100개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은 소식 하시네 하시는데 먹는 거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밥을 말한 볼 수도 있고. 라면을 더 먹을 수도 있고. 굳이. 저 창문 좀 열게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더우니까. 아, 가스는 해가 좋은데.
그냥 형 후드티 입었던 게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려다 청구색 입었는데 김치나 내가 죽겠네 이렇게 만두가 아니라 송편 같이 생겼어요 그니까요 약간 만두랑 아, 너무 좋아요. 꼬들꼬들해가지고 면이 어때? 이 정도면 라면 숨쉬냐? 딱 좋아? 이건 내가 밥 잘 끓였다 진짜로 어제 야, 코 건 거 맞아? 왜? 너가 계속 코 골았다 말한 거야? 아유? 너 코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아 국물 너무 맑고 그냥 잠이 안 나요 이게 햄이 뭐 비싼 햄 맛은 안 나고요 맞아 아무튼 햄 맛도 아니에요 약간 좀 인스턴트 맛? 인스턴트 맛? 아 만두 찐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물이랑 싹 해서 저는 진짜 먹방 중에 라면 먹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비고에서 감자 고기만두 나왔어요. 아 진짜요? 감자 고기만두 나왔어요? 내일 먹어야겠다. 요리는 못하는데 이제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해요 국물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국물 중에 탑3 안에는 들어요 너무 좋아요 만두 있다가 좀 넣어달라고 좀 올릴까? 이렇게? 두 개만 해 근데 유튜브 댓글이 좀 늦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걸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살짝 와 외식 라면 여러분들 그 김치가 맛있으니까 라면이 더 잘 맞네 형 김치 있는지도 몰랐어 응? 원래 김치를 없어가지고 못 먹다가 김치가 있는지도 몰랐어 와 아 나 김치가 있는지도 몰랐네 동의해가지고 김치 먹고 싶어 역시 김치가 맛있어야 김치가 맛있어야지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와 내 똥수니까 같이 먹방이요 똥수에 오늘 찍고 왔어요 네 오늘 찍고가지고 나도 어제 감자치즈빵 먹었습니다 아 어제 감자치즈빵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김밥이 되게 안에 보시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오뎅도 보이고 당근, 계란, 오이, 맛살, 당무지 이게 뭐였지? 아 그 뭐지 그 갈색이? 아, 여러분들 이거 뭐였죠? 갈색 색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우엉 우엉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이제 우엉인데 우엉 나 우엉 진짜 좋던데 크리스마스 먹방이라도 맞아요 먹방 쉬면 되겠습니까? 어제 쉬었죠 파김치도 있네 여러분들 우리 하하님이 되게 고마워요 우엉 맞죠? 우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매일 방송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라면을 있잖아요 김치 넣어서 김치찌개처럼 라면 끓여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김치를 라면에 신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김치를 먼저 넣고 그다음 스프를 넣고 그다음 라면을 넣고 그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김치라면 같은 거 파김치 좋죠 라스트 먹방 했는데 내가 라스트 아까 그때 먹었던 거라는데 와 덥다 여름 같다 근데 김밥 종류를 한 가지로 샀어요 너무 많은 거 먹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와 김밥 좀 던져주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겠다 아침에 주스 나도 음료 스타일 맞다 와 이거는 또 고급스럽게 조금씩 먹어야지 와인 느낌 와인 느낌 어? 통했어 와인잔 아니지만 그래도 맛만 보듯이 먹어야 돼 맛만 보듯이 하시죠 여러분들 나는 진짜 오렌지 주스보다는 포도 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 완전 시원해 아껴 먹는 거라고요? 무슨 아껴 먹습니까? 이거 얼마 한다고 무슨 비싸지 음료수 하나가 만두 비비고 왕만두예요 포도 좋죠. 와 아직도 면이 여러분들 이게 불진 않았고 와 면이 아직도 꼬들꼬들한 것 같은데. 만두는 고향인 고향만두 진짜 좋죠 가격도 저렴하고 알람이 안 울려서 오늘 휴방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알람 안 떠요? 구독을 누르시고요 이제 구독을 누르시고 이제 그 오른쪽 쯤에 알람 버튼 있어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솔직히 아이스크림 입어요. 아이스크림 머리 깎았어요. 아이쿠네. 예전에 또 그러더라고. 영화에서 미녀와 야수? 야수 닮았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또 저희 초창기 방송 보시면요, 이제 진짜 말랐죠. 저는 초창기 방송 때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마른 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80kg 저. 와, 부드러워. 딱 뜨거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은 그 빙수 사왔어요, 빙수. 아이코. 나 죽네. 개떡님, 김밥 꼬대기 좋아하시나봐요. 꼬대기가 햄 같은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약간 꼬다리가 좀 이제 남아있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꼬다리만 먹었어요, 거의. 아, 잿떨이 아니냐고요? 아,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아, 이 잿떨이 형도 생각해,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 엄마. 아, 이거 잿떨이로 오해받을까봐 여러분들 다른 걸 먹을게요. 비 떨어지시면 됐거든, 이것 때문에. 잿떨이는 생각 못했네. 자, 반찬 그릇이나 일반 그 그릇 쓰고 있는데 저게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이쁘게. 개떡님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니까. 네, 이제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있어요. 저는 다이소도 좀 자주 가요. 좀 막 집에서 쓸만한 것들 막 찾아보러. 이마트 너무 비싸잖아요. 와, 진짜 맛있다. 저 먹는 거 보고 패고 싶다고요? 저 싸움 좀 했죠. 저 어릴 때 김두한이었어요. 그런 말 어릴 때 김두한이 아니라 그 뭐고 쌍칼? 아니 너 니 쌍칼로 구마, 구마죠 구마죠. 아, 구마죠. 형은 쌍칼이었잖아 한때. 아, 내가 맞죠. 쌍칼 자존심을, 구마적은 원래 무침에서 먹는 거야.
피부 관리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시계예요. 원래 시계바늘 있었는데 거슬려 보여서 뜯었어요. 지침할 때 이어폰을 꺼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지침 화장실 가서 할게요. 네, 나올 것 같으면은. 형, 기침할 때 미리 깜빡이 켜고 기침하세요. 에? 얼마 우리 시청자 분들이 놀리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깜빡이를 켜고 기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이. 와, 근데 너 이거 둘씩 어떻게 먹어? 나 두 개 넣으면 이 퍼질 것 같은데. 잘 먹는다, 이 입이. 어, 김간에가 맛있는, 김간에도 맛있는 것 같아요. 와인 한 잔 좀 알아. 땡큐. 운동은 유산소밖에 안 합니다. 제가 입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저도 진짜 입 퍼지는 방법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와인씨 넣어서 먹게. 유수 닮았어요? 다이어트 힘들죠? 다이어트는 매일같은 숙제죠. 저도 이렇게 방송 때는 많이 먹지만 평상시에는 많이 안 먹어요. 좀 적게 많이. 피부 관리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잘 안 씻으면 돼요. 안 씻거든요. 네. 땀으로 샤워하다 보면은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이게 부대찌개가 육수가 적어질수록 김치가 김치찌개 맛이 나요. 부대찌개보다 약간 김치찌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김밥 한 입 줘요.
김밥 그럼 돼. 김밥을 라면 국물에 묻혀서 먹어야지. 인정? 살렸어. 아, 독감 조심하라고. 아, 여러분들도 독감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자기만 손이기 때문에 항상 손, 발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안 씻었다는 건 뻥입니다. 저 항상 잘 씻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맞아. 잘 씻어야 돼요. 우리 어리. 우리 호통맘님 10개 고마워요. 우리 피파님 1개 고맙습니다. 스티커. 오늘 디저트는 빙수 사왔어요. 세 종류? 네 종류였나? 잘생겼다고요? 고맙습니다. 라면 부족하면 더 끓여 먹어도 돼요. 넘칩니다. 저희 집에 세 박스 있어요, 라면. 김밥 맛있어요. 빙수 잘 산 것 같아요. 그니까요. 원래 살병 사올려 했는데 살병 못 사오고 그냥 편의점 거. 네. 운동 끝나고 편의점 갔더니 디저트부터 뭐 살까? 약간 둘 다 이랬어요. 형 디저트 뭐 살까? 그래? 편의점 왔으니까 이왕 사자. 진짜 안 써요. 라면 틴트에 라면 틴트. 아, 잘생겼어요.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친구 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동시 방송하면 아프리카에 제재 안 받나요? 네, 일반 BJ는 동시 송출해도 뭐 제재 받고 그렇진 않아요. 이제 투부를 머리인데 여긴 좀 길었어요. 머리는 얼마나 길었어요?
밥 언제 말지 여기다? 삼겹밥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밥이 겹치니까 잘생겼다는 글만 읽는다고요? 우린 잘생겼다고 글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한 번쯤 읽으면 어떻습니까? 네? 잘생겼다고 약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누가 잘생겼다는데 응?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응? 머리 블루클럽에서 잘랐어요? 이.. 와.. 무슨.. 여러분들 저 머리 이상합니까? 전보다 나는데 나는 테스트 먹방 없어요. 맞아, 게스트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먹는 것도 부족하니까 좀 사서 와주시면 안 되냐 하니까 아, 감은 공짜로 먹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안 되는 그랬더니 저랑은 뭔가 취향적으로 다르고 맛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천재인데 제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옷도 저는 좀 어두운 색깔 좋아하고 좀 밝은 색깔 좋아하고. 네, 저는 여자 이상형도 인도 사람 좋아하고 저는 뭔가 서양 쪽을 좋아하고. 형 한국 사람 좋아하는데? 나 인도 사람 왜 좋아해 내가? 형 그때 여자 이상형 보니까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비슷하긴 해. 물지 인수사 다 달라요. 예. 네. 형이랑 저랑 취향이니까 다 달라요. 먹는 것도 그렇고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냥. 그래서 닮았다면 좀 기분 나빠요. 닮았다 하지 말아주세요. 존심 상하니까. 감자탕 먹고 싶은데 감자탕이 고기가 많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전 리얼 사운드는 살이 좀 더 빠지고 나서 한번 할게요. 리얼 사운드까지 하면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제 콧구멍이 똑같이 생겼다고요?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한 두 배 정도. 저는 하루에 한 끼 먹는 날도 있고 두 끼 먹는 날도 있어요. 동생이 밥 먹을 때 저도 못 참고 먹는 날도 있고 오늘 두 끼 먹었어요. 이거 나죽으로 한번 끓여 먹고 이제 마지막 밥을 하나 해서 먹을까 아니면 공깃밥을 지금 두 개 해서 먹을까. 두 개를 해 먹으면 지금 국물이 많아서 약간 국물 먹듯이 먹는 거고. 형 취향도 다 다르게. 나죽으로 하나 먹고 이제
국물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다 공깃밥을 딱 하나 딱 한 입 먹는 거지. 아 그래? 나중에 뭐냐면요, 이제 면을 잘게 부셔서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축 쳐서 먹는 거예요. 제 안경 벗으면 돈민중이에요, 돈민중. 유명할 때 쓰니 정말. 어구. 스피는 랜덤인 것 같은데. 면 하나만 좀 봐. 얘는 이제 딱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만 먹어요. 무리해서 먹진 않아요. 밥 좀 잡혀올까? 어. 아, 그냥 끓여도 될 것 같긴 해. 아닌가? 봐봐. 먹방 일찍 하면 안 돼요. 아, 저희가 일찍 하고 싶은데 저희도 약간 시간을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약간. 그래서 일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밥 몇 개? 하나. 뜯어서 넣어줘. 만두도 넣어줍니다. 개떡님 꿈이 뭐였어요? 굉장한 꿈을 꿨죠. 네. 굉장한 걸 껐습니다. 만두를 좀 안에 있는 거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아, 밥 지금 데피러 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먹방 보거든요. 먹방 보면은 이렇게 딱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위로 봤다가
나도 모르게 막 핸드폰 막 탁탁탁탁 치는데 얼굴. 아니 잠들어가지고 막 깜짝 놀래고 이러고 있고. 저 군대는 20살 때 갔다 왔죠. 20살 때 군대는 되게 빨리 갔다 왔습니다. 시험도 안 끝났는데 이거 보고 미치겠어요. 아 시험 공부해야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공부해야죠. 개떡님 똥개새끼 겨울특집 빙어회 어때요? 빙어를 사서 가야겠네요 그러면. 왜 두 개 가졌어? 두 개 아니었어? 하나 하나. 하나야? 응. 국물이 없어. 왜? 여기서 밥는 돼? 응. 나 여기 넣는다가 실수했나? 나주 김까지 넣을게요. 김까지 넣어야 되나요? 나중에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수박수입니다. 계란은 안 될 것 같아요.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빙수 먹고 한 빙수 먹으면 한 3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만두를 주다가 이게 떫었나봐요. 그릇이 작아서. 이거 얼마예요? 응? 얼마예요? 2600원. 푸는 거 안 갖고 왔지? 굿자로. 굿자로 먹어야 돼? 응. 똥개새끼 같이 찍으면 안 되냐고요? 똥개새끼가 편집이 예전이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두 살이고 서 술을 안 먹어요. 저 형이랑 나가서 술을 먹은 적 없어요. 방송에서만 먹었지 예전에. 술을 안 좋아해 술을. 막 똥개 막 보면 술 잘 먹을 것 같다 막 고를 것 같다 하는데 술 매니아 아닙니다 저는. 예.
와, 아까 만두 먹었는데 좀, 야, 이제 라죽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제 편의점에서 뽀글 먹고 라죽 먹잖아요, 이렇게. 겁나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김밥을 커서 두 개밖에 안 줘요, 같아요. 머리 가발 아니에요. 아, 너무 뜨거워요. 아, 포도주 너무 좋아. 엄청 뜨겁겠다, 이거. 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눈이 이렇게 안 내릴까요? 전 빨리 첫눈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첫눈 보셨어요? 빨리 눈이 내리면 배경 이쁠 것 같은데. 눈 저번에 내린다면서 왜 안 내렸어? 뭐야? 내가 약속을 해야 돼.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죠, 라주. 여기서 약간 국물이 더 있어야 돼, 살짝. 지금 국물이 너무 없는 상태긴 한데. 엄청 뜨겁겠다. 밥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머리 흔들흔들이잖아, 지금. 밥 아니에요. 예. 겁나 뜨겁다, 근데. 응, 뜨거워. 천천히 먹을게. 맛있어, 라주. 좋아요. 라면은 이렇게 짧 이렇게 부셔서 넣잖아요. 약간 면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이. 한 입 주라고요? 이렇게. 뜨거운 거 먼저 천천히 먹어야 되거든요. 식도 염이 있어가지고. 나 탄산수 땡긴다, 콜라. 겁나 땡겨. 포도주 괜히 사왔어. 아이, 목 말라. 물을 좀 더 좋아했고, 물 먹어야겠다. 물 콜? 너도? 어, 나도 물 좀. 진짜 친한 친구면 돈을 무슨 합의금이야, 무슨 수리금이지. 아, 뜨거울 것 같아, 뜨거워. 어, 이상한 김치, 파김치가 맛있네, 여기에.
전 어떤 라면 어떤 라면도 다 좋아하는데 안성탄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성탄면. 맛있게 고맙습니다. 개똥님 무슨 운동하세요? 얼굴살이 정말 쭉 빠져보여요. 내일이면 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짠 걸 먹어서. 물병 물 귀엽죠? 개밥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똥이 너무 천천히 먹어요. 겁나 뜨겁습니다, 이거. 먹어요. 두 번을 끓인 거라서 엄청 뜨거운 거예요.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그게 배부르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뜨거워서 좀 힘든 거 빼고는 뭐 괜찮네요. 너 많이 떴나? 아니요, 아니요. 난. 나 다 줘? 응. 아, 이거 자꾸 소리가 거슬리네. 이걸로 숟가락. 라주예, 라주, 여러분들. 와우, 라주. 국자 탔나요? 국자 이번에 샀죠. 야, 형 거 숟가락을 빠셨습니까? 아, 형 거였어? 아! 아, 형! 네. 형, 같이 봐야겠다. 아! 아, 씨. 야, 내가 어? 좀 기분 나쁩니다. 아, 형 거! 내가 좀 기분 나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분이 떨게 감사드려요. 아이, 밥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쉐. 아. 어떤 거든 맛있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맞아요. 형제끼리 뭐 어때? 형제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나중은 라면 밥이에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라면 밥. 아, 근데 맛있다. 뭔가 짭조름하면서 라면 그 건더기나 밥이랑 어울려요, 진짜.
광고 열일 봐주신다고 고맙습니다. 피부가 좋은 거는 이제 조명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 라면 양 많이 먹을 때 그냥 라면 다 부셔서 아무거나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더 부풀려서 먹었어요. 많이. 네, 디저트 빙수 먹을 생각과 완전 행복하네요. 나 행복해요. 네 종류인가? 종류별로? 여러분들은 김밥 나라 같은 데 갔잖아요? 그러면 먼저 물을 마셔야 하며 끝나고 마시나? 아니 그거 내가 왜 물어보지 그냥. 그냥 물 먹고 싶으면 먹어? 먹지 그거. 머리 그렇게 춥진 않은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끝.